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주식시장을 선점하는 힘! 네,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선점을 해서 그 종목을 여유있게 수익을 극대화하는 매집 추천주 오늘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등한 종목은 하지 말고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선점을 해보겠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기업은 KG 이니시스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KG 이니시스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KG 이니시스 뭐 다들 한 번씩은 이용해 보셨을 거고, 심지어 뭐 지금도 이용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이제 어제 했던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KG 이니시스라는 기업을 우리가 흔히 PG사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PG사라는 것이 뭐냐면, 자, 화면에 나오는 것은 이제 NH나 한국 사이버 결제에 대한 PG사 흐름인데, 어차피 뭐 PG에 대한 흐름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뒤에 보시면, 자, 우리가, 컨슈머죠. 고객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제 결제를 하게 됩니다. 결제를 하게 되면 뭐 카드로 결제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현금으로 할 수도 있고, 계좌이체로 할 수도 있고, 뭐 직불카드, 체크카드, 여러 가지 뭐 수단들이 많겠죠. 그런 지불 수단들이 다양하다는 거죠. 그런 다양한 지불 수단들을 통해 가지고 곧장 카드사에 결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중간에 있는 PG사를 통해서 결제를 하게 되면 이 PG사가 고유만의 언어로 해석을 해서 그것을 카드사에 다시 한 번 더 전달합니다. 그런 그 카드사에서 승인을 내게 되고, 그런 그 카드사가 승인을 냈던 것이 다시 한 번 더 돌아와서 PG사가 승인 떨어졌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쇼핑몰에 승인 확정되었습니다 하고 고객한테 다시 가는 이런 온라인에서에 대한 결제 모멘텀을, 결제에 대한 흐름 자체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을 우리가 PG사라고 얘기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카드사가 여기에 대한 이런 온라인 결제에 대한 시스템 자체를 구축하고 있는 게 아니고 바로 PG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PG사들이 대부분이 과점을 형성하고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 PG라는 흐름과 함께 많은 얘기 나오는 것이 밴 업체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자, 밴 업체들은 우리가 흔히 가게에 가서 일반적으로 술집에서 카드를 끌습니다. 어디에 끌고요? 바로 포스기라는 데 끌죠. 그럼 거기에 끌으면 이 포스기라는 것이 앞서 봤던 PG와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결제하는 것은 PG,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밴업체라고 하고, 그럼 모바일 결제와 PG 결제는 뭐가 다르냐, 전자결제는 뭐가 다르냐, 모바일 화면에서 결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모바일 결제라고 하는 거고요. 대신에 전자결제는 인터넷상에서 모든 결제를 통틀어서 전자결제라고 얘기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KG 이니시스는 생각보다 규모가 상당히 큰 기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KG 이니시스는 저쪽에 이제 어디죠, 명동에 가면 그 이델리 TV가 있거든요. 거기 이제 KG 그룹 타워입니다. 그 타워에 KG 이니시스도 속해 있고, KG 케미칼도 속해 있고, 이델리 TV도 이 KG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규모가 상당히 큰 기업이고, 거기 이제 명동에서 딱 노른자 땅이에요. 딱 사거리, 신세계 백화점 본점 끼고 사거리거든요. 우리은행 맞은편. 그 저 좀 더 올라가면 남산 타워, 그 넘어가는, 뭐랄까요, 이제 터널이 있는데, 남산 터널이 있는데, 거기 밑에 건물인데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KG 그룹이 생각보다 상당히 큰 기업이고, KG 이니시스도 이런 많은 계열사들을 거느리고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전자결제뿐만이 아니라 이런 계열사에 대한 연결식조도 포함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KG 이니시스가 지금 현재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몇 가지 한번 알아본다면, 일단은 전자결제 시장 자체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시점이죠. 뭐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 다시 한번 확산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꾸준하게 이제 온라인 상에서에 대한 결제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이제 이 수수료율이 높지 않습니다. 카드사 떼고 본인들이 이제 들고 가는 것이 0.몇%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자결제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매출도 거기에 맞게끔 또 증가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정도 오늘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이제 2019년과 2020년도에 달라진 케이지니시스에 대한 거래 매출 비중인데요. 원래는 이 케이지니시스가 여행, 항공, 티켓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쿠팡이나 또는 네이버페이가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비중이 높은 것처럼 여행이나 항공 결제 그 티켓에 대한 부분에서는 케이지니시스 상당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도 코로나가 터져버리면서 급격하게 감소를 했죠. 하지만 2021년도 들어오고 난 다음에 2분기에 항공주 좋았죠. 여행주 좋았습니다. 결제가 금방 늘어났고 심지어 예약 건수도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지금 케이지니시스에 대한 매출도 함께 올라가는 그런 단위적인 부분이 상승했다라고 추정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고, 자,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넷플릭스도 많이들 보시는데요. 이 넷플릭스가 한국에 대한 콘텐츠를 투자를 했고 국내 가입자 수 전망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게 왜 케이지니시스와 관련이 있느냐? 바로 이 넷플릭스를 결제할 때 결제 창구로 쓰는 것이 바로 이 케이지니시스입니다. 그렇다 보니 후반기에는 디즈니 TV라든지 다른 여타의 글로벌 OTT 업체들이 한국에 또다시 한 번 더 진출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케이지니시스가 추가적인 모멘텀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전자결제만의 매출로 따져본다면 우리가 지금 NHN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는 PR 밴드로 1분기 실적은 76배 정도 수준이었고, 대신에 케이지니시스 같은 경우에는 PR 밴드로 따졌을 때 약 7.6배 수준이거든요. 그만큼 연결 실적이 당연히 반영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니시스가 훨씬 더 저렴하다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어요. 다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실적 대비 저평가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자, 우리가 케이지니시스에 대한 주가 추이를 잠깐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니시스가 생각보다 안 올랐어요. 근데 이니시스가, 자, 저희 지금 화면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이 월봉입니다. 월봉 한 달에 한 개 뜨죠. 자, 월봉을 보더라도 우리가 작년부터 이어져 왔던 온라인 결제 그만큼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3,000원 밴드가 상당한 저항 구간으로 지금 분포를 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자, 똑같이 우리가 NHN 한국 사이버 결제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자, NHN 한국 사이버 결제는 2020년도 이후에 주가가 약 두 배 정도가 더 상승을 했어요. 최근에도 꾸준한 상승 움직임이 나타내고 있고, 대신에 이 지금 한국 사이버 결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5만원 전후로 해서 저항의 지지와 저항 구간에 놓여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현재 케이지니시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기관의 매수도 상당 부분 유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이 정도 주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뭔가에 대한 악재가 있었다. 근데 그런 악재들이 지금 현재는 작년에는 계열사에 대한 악재가 있었었고요. 대신에 올해는 그런 것들이 해결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변화는 가능하다라고 보는 바고, 마찬가지로 앞서서 이루어졌던 이런 기간에 하단에 들어왔던 이런 고가 매수는 지금 현재는 하나의 투자 포인트로 연결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기간에 꾸준한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시 한 번 더 강한 상승세를 좀 더 붙여내지 않을까 그런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케이지니시스 한번 같이 보셨고요. 앞으로 이 케이지니시스도 좋은 모습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많이 또 해주시면 다음에 또 좋은 종목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